봉인을 떼시는 어린 양. 첫 번째 말씀은 지난 줄거리. 좋은 드라마에는 항상 last episode, 지난 줄거리에 대한 요약이 나오는 거죠. 저도 친절하게 지난 줄거리를 요약을 해드리겠습니다. 1장에서 밧모섬에 유배되어 있던 요한은 주일날, 부활하신 날, 주님의 날, 성령의 감동을 입어 환상을 보았습니다. 하늘의 커튼이 쫙 열리면서 두 가지를 보았는데, 하나는 부활하신 예수님, 그러나 하늘에 계시니까, 하늘에 계시면 내님은 누구실까, 어디에 계실까, 무슨 옷을 입고 계실까, 무엇을 좋아하실까, 그런 거죠. 노래에 있는 대로 그렇듯이 하늘에서 예수님은 어떤 모습일까, 무슨 옷을 입고 있을까, 과연 옷이 달랐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하늘의 커튼 사이로 보았고, 그가 보여주시는 하늘에서 일어나는 일과 미래의 일들, 그렇게 보여주시지 않으면 절대로 다른 방법으로는 알 수도 없고 볼 수도 없을 그런 일들을 요한은 보게 되었습니다. 일곱 등잔대 사이에 서서 거니시는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영광된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 일곱 등잔대, 일곱 교회는 모니터를 조금 올리시든지, 조금 멀어요. 예. 이 일곱 등잔대는 일곱 교회를 나타내는, 그게 요한계시록 이제 2장, 3장의 핵심 내용, 일곱 교회를 향한 일곱 편지였습니다. 이 편지들을 통해서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알곡성도, 그리고 그 알곡성도들로 대표되는 교회, 여기에서 우리 주님은 무엇을 사랑하시는지, 그리고 무엇을 버리기를 원하시는지를 우리가 배우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첫사랑 성도, 그리고 열린문 교회의 꿈과 또 비전에 대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4장으로 가서 요한은 하늘에 열려있는 문을 보았습니다. 열린 문을 두었다. 예수님의 초청으로 그 문으로 들어설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핵심부, 이 하늘과 온 우주, 이 보이는 물리적인 우주와 그리고 그 안에 숨어있는 영적인 핵심부를 들여다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영적 우주의 중심에는 뭐가 있었죠? 뭐가? 여러분, 보좌가 있었다. 보좌가. 그렇죠? 보좌가 있었다. 그렇습니다. 그 보좌에 앉아계신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그 보좌 주위에는 이 영적 세계와 이 피조물의 세계를 다스리는 통치의 권한을 가진 24장로가 역시 금관과 보좌를 가지고 앉아있었고, 또 피조물의 대표인 네 생물이 그 앞에 있었으며, 그들은 거기에 있는 허다한 천사들과 함께, 천사들은 메신저죠, 메신저. 예. 보호테, 메시지를 전하는 존재들. 그들과 함께 심장이 두근두근 박동하는 것처럼 끊임없이 주님을 예배하고 있었다. 예. 어릴 때 방앗간에 가면요, 방앗간이 계속 돌아가요. 그거 본 사람. 방앗간도 없었어요? 요즘도 있어요, 방앗간. 옛날이라고 그러지 말고. 방앗간이 계속 돌아가죠? 돌아가고. 또 어디 가면 뭐가 돌아가요? 인쇄소. 인쇄소 가면 덜컹 해가지고. 을지로 인쇄골목이 한때는 전부 다 무슨 책을 뽑았냐면, 세계는 넓고 할 일은 많다,
김우중 회장의 책을 온 을지로 인쇄골목이 걸쇠에다가 다 그거 걸고 뽑았어요. 그러면 덜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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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리가 계속 나는 거죠. 또 어디 가면 소리가 나죠? 하여튼 많아요. 네? 네. 계속 소리가 끊임없이 네. 공장에 가면 항상 그렇게 옆 사람 소리가 안 들릴 정도로 계속 소리가 나는 거죠. 하나님의 보좌를 중심으로 계속 그와 같은 예, 명화 있었다. 그래서 실제로 한국에 있는 교회 중에도 24시간 기도, 24시간 예배하는 교회가 있긴 있어요. 약간 이단기가 있는데 예, 그래서 뭐 한 4년씩 5년씩 성도들이 이렇게 헌신한다 들었어요. 예, 24시간 기도하는데 거기 전적인 헌신을 인생에서 4년 5년 한다. 그런데 물론 이것은 하늘의 원리이죠. 우리 몸의 지체 중에 심장은 계속 뛰어야 돼요. 그렇죠? 우리가 100년을 살든 이 심장은 계속 뛰어야 하는 거죠. 안 뛰면 안 됩니다. 안 뛰면 바로 이거 들어가요. 그러나 모든 지체가 심장처럼 할 수는 없죠. 심장처럼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 보좌 중심으로 심장의 박동과 같은 예배가 이 영과 우주의 하나님의 계획을 살아있게 만드는 거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배에 게으르지 않고 예배에 핑계대지 않고 예배에서 우리가 멀어지지 않는 여러분의 생애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진짜입니다. 24 장로들은 그 보좌에 앉으신 분에게 자신의 관을 벗어서 보좌 앞에 내어드렸습니다. 5장에서 요한은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일곱 인으로 봉해진 두루마리를 보았습니다. 그때 힘센 천사가 외칩니다. 누가 이 두루마리를 펴고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신가? 이것은 질문이 아니라 선언이었고 또 소개하는 멘트였습니다. 그런데도 그런 줄도 모르는 요한은 누가 그것을 뗄 것인가 갑자기 절망하는 마음이 들어서 자격 없는 자신을 돌아보며 통곡하기에 이르렀는데 그 요한에게 한 장로가 말합니다. 울지 말아라. 유다야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기셨도다. 그가 떼시리라. 보니까 잔 나타났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또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셨습니다. 일곱 영과 또 눈과 그렇게 하신 죽임당하신 것처럼 보이는 어린 양이 보좌 중앙에 서 계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그 두루마리를 창조주 하나님께 두루마리를 받아 드십니다. 그때 네 생물과 24장로가 검은 고와 향을, 향은 성도들의 기도라고 그랬습니다. 금그릇에 담긴 향. 제가 예배 기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항상 그렇게 기도하죠. 천사의 금그릇에 담긴 향처럼 하나님 앞에 열납되는 기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습니다. 사람들에 대한 생각을 담아놓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향을 거기에 담아서 24장로가 우리 어린 양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그래서 그 앞선 4장에서는 창조주 하나님을 예배하고 관을 내어드렸는데 이제는 어린 양 그리스도 죽음을 이기신 유다의 사자 다윗의 뿌리 그러나 영으로는 성결의 영으로 하나님의 독생자 그리고 하나님과 말씀으로 함께 계셨고 창조의 증인 그분 앞에 그들이 이 검은 고와 향을 가지고 앞에 엎드려서 경배하며 새 노래를 부릅니다. 죽임당하신 어린 양 그리고 새 노래로 그는 값주고 사들인 생명과 그들을 나라와 제사장 삼으신 역사를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 24장로와 생물들과 천천만만의 천사들은
숫자로 적어도 1억의 천사들이 예, 바로 그 어린 양 찬양, 그가 값주고 사신 생명, 그리고 그들을 나라와 제사장 삼으신 바로 저와 여러분, 알곡성도 우리가 늘 광야라 여기고 아직 모르겠다 하고 그리고 힘들다고 말하는 그리고 늘 연약하다고 생각하는 그들을 값주고 사셔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다. 그분의 하신 일을 새 노래로 찬양합니다. 그때 천천과 만만의 천사가 코러스를 부르며 어린 양을 찬양합니다. 유다의 사자인 어린 양을 찬양합니다. 이 대목에서 또 한 클립을 보려고 하는데요. 어제 얘기했던 나니아 연대기 사자 마녀 옷장에서 사자로 나온 아슬란, 시에스 루이스의 상상력으로 그 어린 양을 사자로 표현한 게 이채롭죠. 성경적으로. 그래서 이 사자에서 어린 양의 모습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짧으니까. 일어나셔가지고 힘이 좀 없죠. 사자들이 다 그렇다고 생각하면 약간 오해가 되십니다. 그런데 예, 어린 양 사자 그 내용을 아시죠? 뭐 설명을 하지 않겠습니다. 그 아이들 대신에 마녀에게 자기가 잡혀가죠. 그래서 마녀가 이 아슬란을 죽입니다. 죽이는데 그러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대신 죽은 자는 다시 산다는 법칙이 있습니다. 저 안에 이를 이제 성경의 그 복음의 내용을 그 안에다가 이렇게 담은 건데요. 판타지 안에. 그런데 그냥 저기에는 그 나라에는 그런 법이 있다. 그래서 죽임을 당한 아슬란이 다시 이렇게 살아납니다. 그 모습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지금 우리는 1장에서 5장까지 그리고 오늘 말씀을 한번 돌아보았고요. 오늘 말씀은 이제 두루마리에 여섯 인을 떼시다. 일곱 인은 이제 그 다음에 나오는데 그런데 첫 번째 인에서 네 번째 인을 이렇게 뗄 때마다 거기에서 오라 하는 소리가 들리면서 말과 기수가 나옵니다. 말과 기수. 그 네 기수는 어떤 존재들이냐면 첫 번째는 백마를 타고 나오는 사람, 두 번째는 붉은 말을 타고 나오는 사람, 세 번째는 검은 말을 타고 나오는 사람, 네 번째는 청황색 말, 창백한 그런 말을 타고 나오는 기수가 나오는데 첫 번째 백마를 타고 나오는 그 기수는 화살이 없는 활을 들고 나옵니다. 그래서 그는 평화의 기수입니다. 화살이 없는 활. 그래서 전쟁을 할 의사가 없는 그런
평화의 사자. 그런데 왜 활을 가지고 나올까요? 예. 두 번째는 붉은 말, 핏빛 붉은 말을 타고 오는 그는 진짜 칼을 들고 나옵니다. 예. 전쟁을 일으키는 기수입니다. 세 번째는 검은 말, 그 검은 말은 저울을 들고 있습니다. 종일 달아도 회개가 안 되는, 계산이 잘 안 나오는, 즉 전쟁으로, 기근으로, 가뭄으로 피폐해진 그런 기근과 가난을 불러오는 기수입니다. 네 번째는 청황색 죽음이라는 이름의 그런 기수가 나오는데, 청황색 말을 타고 있는데 청황색 말, 굉장히 창백한 빛깔, 창백한 색깔의 말입니다. 그들은 죽음을 가져옵니다. 예. 인류의 4분의 1을 죽게 만드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고 그렇게 나오는. 예. 이 인을 떼실 때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은 하나님을 떠나 평화 없는 세상, 고통과 죽음이 지배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인을 떼시면서도 다섯 번째 인은 복음 전파를 위해 자기의 피로 값을 치르는, 바로 순교자들, 값을 치르는 사람들, 또 그러한 알곡 성도들의 수가 계속 늘어가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 없는 세상의 불신앙과 또 이로 인한 심판과 고난이 세상에서 계속되겠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예수님의 복음은 지상의 모든 나라, 모든 언어로 계속 전파될 거라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는 거죠. 마태복음 24장 6절에 같이 읽을까요?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언제가 끝이냐고요? 같이 읽습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현실적이고 어리석은 장사꾼은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를 못합니다. 주님, 도대체 이게 뭐 어쨌다는 말입니까?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은 분명히 알아듣습니다. 어쨌다는 말이기는 처처에 난리와 기근과 전쟁의 소문이 가득하고 죽음의 소식이 가득하지만, 그러나 복음은 달려야 하고, 그리고 우리는 그 복음을 지고 달려서 그 복음의 끝이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라, 그렇게 믿고 사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자녀들에게 그렇게 가르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무슨 인생 문제, 시사 문제, 또 앞으로의 진로 문제에 대해서 도움을 얻는 것만이 신앙이라고 그렇게 가르치지 마시고요. 그러면 단물 빠지고 도움이 안 되면, 교회 갔는데 재미없고 그리고 뭔가가 마음에 안 들면 신앙 그냥 떠나버리는 거잖아요. 아니죠. 너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산 딸과 아들.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네 인생의 목적이야.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무슨 공부를 하든지, 공부를 하다가 실패를 하든지 너는 하나님을 예배하게 돼 있어. 그리고 하나님 보좌 중심으로 살아라. 그렇게 얘기하는 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네가 무엇을 하든지 복음이 전해지는 일에 네 인생이 쓰임받는다면 하나님은 너를 영화롭게 하시리라. 예. 이것이 바른 신앙 교육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그게 밥 먹여줘요? 네, 밥 먹여줍니다. 예. 떡이 나와요? 떡 나옵니다. 그래가지고 자리라도 차지해요? 자리 차지합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값주고 사신 그들을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았다,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인류의 악의 역사, 그리고 그 붉은 말, 검은 말, 청황색 말을 타고 나오는 그 기수들은 우리가 이미 숱하게 경험했고 앞으로도 나올 것입니다. 그런데 다섯 번째 인은 복음 전파를 위해 자기의 피로 값을 치른, 예, 순교자라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또 복음 DNA를 생각하고 복음의 원리 안에 살다 보니까 이걸 단순히 순교자라만 보기는 어렵다. 그러면 예수 믿으면 손해보고 죽다가 희생당한다. 그 얘기 그건 옳지가 않다. 그럼 뭔가 예수님은 아슬란처럼 죽으셨지만 사셨습니다. 그냥 죽었다가 살아서 이렇게 힘이 기운이 없는 사자가 된 것이 아니고 그는 백신이 되셨습니다. 생명을 구원하는 새로운 생명의 씨앗이 되신 것이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그와 함께 다시 살 줄을 믿습니다. 이는 우리 안에 죄와 사망이 그 정죄의 힘이 다시는 역사하지 못하는,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이기는 힘이 된 것입니다. 순교라면 이것이 순교입니다. 그냥 희생당하고 슬픈 순교는 없습니다. 그 가운데서 하나님은 새로운 씨앗과 열매가 되게 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새벽 기도하고 그냥 하루 종일 피곤만으로 끝나는 것은 없습니다. 그런 사람은 불행합니다. 그렇지 않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면역체, 새로운 면역력을 주십니다. 의사들은 잠을 적게 잔 사람의 약화된 면역력과 질병 가능성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부모님들은 그나마 비타민도 제대로 못 드시고 그런데도 새벽재단, 철야재단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잠을 줄여 주님 앞에 영광을 올렸습니다. 황해도에 우리나라 제일 처음 세워진 소래교회는 구성원들이라고 해봐야 대단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백정 출신, 노비 출신, 신분제가 없어졌지만 그러나 아직도 엄연히 남아있는 차별과 그리고 대를 이은 가난 속에 그들은 예수님을 믿고 제일 먼저 한 일이 뭔 줄 압니까? 헌금 모아서 인도와 터키에 지진과 그리고 수해가 난 그들에게 선교 헌금을 보낸 것이었습니다. 그게 한국의 최초 교회가 모여서 한 일이었습니다. 우리는 그냥 세상의 희생자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거룩한 대속의 사명을 가진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다섯 번째 인을 떼니까 바로 그 첫째부터 넷째까지의 심판과도 같은 권한들이 그러나 전혀 다른 빛깔로 하나님 편에서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이 다섯 인의 사건은 구원 역사에서 주님 말씀하신 대로 계속 반복되고 있는 사이클을 보여줍니다. 첫 번째 백마를 탄 그 기수가 이 퍼스트 라이더가 활 없는 사파살 없는 활을 들고 나와서 평화를 얘기하지만 그것은 가짜 평화입니다. 그래서 그 가짜 평화는 성공할 수가 없고 그 다음에 붉은 말을 타고 온 기수가 칼을 휘두르며 전쟁을 일으키는 거죠. 정복과 전쟁, 기근과 죽음, 복음과 그리고 순교의 피는 예수님의 재림의 날까지 계속될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네, 그 얘기가 없군요. 예, 마태복음 24장 37절에서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다 하셨습니다. 노아의 때는요, 홍수가 날 때 갑자기 난 거거든요. 그런 것처럼 주님이 이 모든 일들을 완성하시는 것도 갑자기 임할 것이다, 그런 것입니다. 우리는 그날을 준비하고 깨어 있는 것이에요. 주님께서 내가 다 이루지 못한 일을 갑자기 완성시키시는 날이 있을 겁니다. 부흥이란 그런 거죠. 우리가 노력해가지고 뭐를 만드는 게 부흥이 아니고요. 주님이 그 나머지를 갑자기 채워버리시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공부하다가 갑자기 성장하는 때가 있습니다. 그거는요, 뇌세포가 하나씩 하나씩 깨어지면서 차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어느 날 갑자기 문이 열려버립니다. 예. 성장의 변곡점을 맞게 되는 것이죠. 주님은 그런 일들을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플랫폼으로 어느 세월에 해가지고 우리가 그렇게 할까? 이제 가끔 그런 우울함이 몰려오기도 하지만 그러나 주님은 어느 날 갑자기 일으키실 것입니다.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다 하셨습니다. 주님의 약속은 모든 것의 오메가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일곱 인의 사건과 또 8장, 9장, 또 그 다음 13장 계속 나오는 일곱 나팔, 일곱 대접, 그 심판들은 굉장히 처절한데
그러나 이것은 역사에서 구체적으로 그대로 나타난 일들은 아닙니다. 실제로 지상에서 일어날 일도 아닐 것입니다. 그것은 지옥의 모습입니다. 예, 이 인을 떼는 모습은 우리가 경험한 그 사이클이에요. 그러나 일곱 나팔, 일곱 대접 그 참혹한 모습은 이 지상에서 일어날 일이 아니라 하늘에서 보여주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옥의 모습입니다. 지옥은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나오는 말씀은 로마서 1장 18절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서 나타나나니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습이 어떻게 되는지는 우리가 모르는 거죠. 일곱 나팔, 일곱 대접의 재앙과 심판들은 그러한 모습들을 이 진노에 억제되지 않는 모습, 봉인이 풀린 모습, 그래서 하나님 없는 마지막은 그와 같은 엄중한 심판으로 갈 수 있다는 것이죠. 복음은 무엇인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복음은 어린 양이 모든 것을 시작하십니다. 이 봉인을 떼는 장면에서 주의 깊게 볼 것은 어린 양 그리스도께서 이 인을 떼신다는 것입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도 시작은 어린 양이 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는 처음이요 나중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업이 망해도 주님 앞에 엎드려야 합니다. 예. 뭐 그거가 좀 그렇게 됐다고 그래서 하나님 왜 예수님 왜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복이 없습니다. 여러분. 예.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크고 작은 어려움들을 겪고 살 것이거든요.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일의 시작을 본인이 하신다는 말씀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의 시그널에 따라 하늘에서 움직이기 시작하고 그에 따라 땅에서도 연동하여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기수는 거짓 평화를 가지고 백마를 타고 오지만 그에게는 참된 샬롬의 능력이 없었어요. 13장에 보니까 그 마수가 드러납니다. 그 백마를 탄 기수는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과 땅에서 온 용과 다시 만나서 악의 삼위일체를 구성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이 주는 거짓 평화, 세상에 주는 평화에 우리가 마음을 너무 실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그 페이크에, 예. 독재자의 미소에, 예. 우리가 자꾸 속죠, 그런데 사람이 변했나 보다. 그래서 뭔가 그가 평화를 이루고 자기를 깨트리고 열어서 그렇게 하지 않을까. 그러나 거짓 평화가 성공한 적은 없죠. 두 번째 기수는 붉은 말을 타고 세상을 핏빛으로 물들이려 합니다. 노골적으로 그렇게 하려 합니다. 가짜 평화가 그런 협상들이 이를 막지 못해요. 그러나 어린 양의 주권 아래 우리가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환란이 와도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합니다. 코로나 사태도 그러한 예 중에 하나입니다. 사람들이 다 이런저런 얘기, 흉흉한 얘기들을 하지만 그러나 내 앞에 닥치기 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깨어있으면 이상하게 그 가운데서도 길이 있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다 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환난 중에도 동행하십니다. 세 번째 기수는 흉년과 기근의 재앙을 부르는 검은 말과 저울을 가진 기수. 이 저울을 왜 가지고 있냐면 돼도 이게 되어지지가 않아요. 하루 종일 달아도 예, 하루 품삯으로 한 데나리온으로 밀을 한 대를 얻을까 말까 하는 여러분 이걸 보고 사람들은 자연재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심판입니다. 네 번째 기수는 죽음의 창백한 낯을 하고 있습니다. 무덤인 하데스가 음부의 권세가 바로 그 뒤를 바짝 따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류의 4분의 1을 죽음으로 몰아갈 수 있는 권세를 위임받았다고 그럽니다. 전쟁은요 여러분 그렇게 못합니다. 2차 세계대전 때 얼마나 죽었어요? 6천만 대지 7천만 죽었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 1940년 인류의 그 인구수가 40억 정도 그렇다면 2.6% 정도가 죽은 것입니다. 전쟁으로 눈 없는 그때 당시는 뭐 표적하는 그런 미사일이나 그런 것도 개발도 안 돼 있고요. 그냥 갖다 퍼붓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이고 말이고 건물이고 교회고 그냥 날라
가는 것입니다. 민간인이고 군인이고 상관없어요. 그냥 무자비 폭격입니다. 결국은 원자폭탄으로 끝을 맺게 됐지만 그렇게 죽여도 6천만에서 7천만. 전쟁에서 총 맞아 죽은 사람만이 아니라 파괴되고 사고로 그리고 전염병으로 연관 검색 죽음. 그렇게 해서 죽은 게 6천에서 7천인데 그러나 이 기수가 가져오는 죽음은 인류의 4분의 1. 그래서 2차 세계대전 때 죽은 퍼센트의 약 10배, 2.6%의 10배를 가져갈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심판입니다. 죽음의 그림자. 여러분 인간의 정체성이 혼란되고 하나님의 형상이 무너지고 그래서 인간은 그 존엄함을 금수와 별로 차이가 없게 될 겁니다. 금수가 뭡니까? 아무리 도살을 해도 전혀 문제가 없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소가 100마리인데 100마리를 다 도살한다고 해서 달라질 게 없어요. 그것 때문에 슬퍼하지 않습니다. 인간의 생명에 대해서도 그렇게 된다면요. 인류의 4분의 1이 도살을 당해도 그 점에 대해서 슬퍼하지는 않을 겁니다. 사슴들이 100마리가 있는데 사자가 하이에나가 아니면 또 뭐예요? 치타가 와가지고 잡아먹고 갑니다. 그런데 사슴들은 동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그들의 인생인데 뭐 인생? 그게 그들의 사슴생인데 뭐 어떻겠어요? 예. 먹다가 가는 거죠. 그래서 옆에 하나가 잡혀가셔도 어물어물어 그리고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그들에게는 이미 재앙이라고 얘기할 수준도 되지 않습니다. 인간의 생명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값주고 사신 생명이 되지 못한다면 우리는 언젠가 그렇게 볼 겁니다. 산이 무너져서 집들을 가옥들을 덮치고 그리고 해일과 쓰나미가 와서 한 도시를 쓸어가도 뭐 어쩌라고 테러가 일어나서 수백 명이 사상당하고 그리고 가족들이 자식을 잃고 자식들이 부모를 잃어도 뭐 어쩌라고 그게 인생이고 자연이 밸런스를 맞춰가는 거지 뭐 자연이 눈먼 자연이 밸런스를 맞춰가는 거지 인구가 너무 많아 그러니까 기온을 올려서든지 태풍을 불어오게 해서든지 지진으로 삼키든지 아니면 화산을 터뜨려서든지 이 인류는 밸런스를 맞춰가는 걸 뿐이야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보지 않으십니다. 한 영혼을 위해서 한 생명을 위해서 지은 우주와 세상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래서 우리가 이를 다시 회복하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생명에 대한 경시가 하나님이 주신 생명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것이 더욱 심해지지 않게 깨어 있어야 되겠습니다. 세월이 바뀌면서 사람들과 이 세상이 생명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것 같지만 그러지 않습니다. 예? 앰뷸런스가 뜨고 이제는 살기 좋아졌다. 생명에 대해서 정말 중요하게 여긴다. 근데 중요하게 여기나요? 예. 성적인 자유를 위해서 예. 여성의 향유할 성적 자유를 위해서 생명체를 낙태시키는 예. 그럴 권리를 주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흉흉한 얼굴로 시위를 벌이고 있습니다. 뭐가 더 중요한지를 잘 모르겠어요. 생명의 자유와 권리를 얘기하면서 그리고 생명을 죽여요. 그게 서로 조화가 되지 않아요. 그러나 그냥 트렌드입니다. 트렌드예요. 그 트렌드가 어디까지 갈지도 모르겠어요. 예, 아마 막지 않으면 생명 복제도 막 해낼 겁니다. 그래서 마이클 잭슨이 여러 명 나와가지고 노래를 할지도 모르고요. 예. 전설적인 마라토너들이 몇 명씩 다시 나올지도 모르겠어요. 예, 주라식 월드는 그 가능성을 보여줬습니다. 그 가능성은요, 공룡이 복제될 수 있다는 것만이 아니라 그 공룡의 복제를 가지고 상업화하려는 사람들, 그러면서 사람들이 많이 죽어나가는 것은 기회비용이라고 생각하는 그 영화를 보는 사람들도 아마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코인에 자기 인생을 걸어버리다가 거의 폐가망신 수준에 이른 자포자기한 젊은이들. 이미와 아직 사이에서
Already, but not yet. 주님의 나라는 이미 시작되었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그 유예의 시간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전쟁과 기근과 핍박, 환난 날이 다가올 것인가? 아니면 복음과 복음의 열매, 지경을 넓히는 주님의 땅끝이 다가올 것인가? 그것이 문제입니다. 그건 우리의 선택입니다. 여러분, 심판과 상급 사이, 지옥 같은 일곱 나팔 일곱 대접 대신에 어린 양의 보좌와 생명나무, 마르지 않는 생명나무의 열매, 그리고 생명의 관에 상급이 있을 것인가? 성도여, 그것이 문제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하늘에 열린 문, 너희는 무엇을 원하는가? 분명합니다. 분명합니다. 환난과 핍박 중에서도 성도는 믿음을 지켰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의 보혈 위에 우리의 인생을 세웠습니다. 어떻게 할 것이냐? 같이 있습니다. 거룩한 삶을 살고 복음을 전하여 주님 오실 날을 준비하라. 하늘이 불로 멸망하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녹는 베드로후서 3장 11절 13절에 그 마지막을 향해서 갈 것인가, 아니면은 의의 집 새하늘과 새 땅을 향해 갈 것인가는 우리에게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세상 말세다 그런 얘기는 하지 않습니다. 예, 그런 얘기는 하지 않습니다. 이미 예, 죄의 삭은 사망이고 하나님을 떠나는 불신앙의 삶은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인 것은 분명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지옥의 한 자락을 말씀에 매뉴얼을 열어서 우리에게 그림처럼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러나 성령의 감동을 따라 사는 요한처럼 유배지에 있어도 그것을 유배지라 여기지 아니하고 내게 물설고 낯설고 말설은 곳에 있다고 무조건 광야라고 부르지 아니하고 우리는 하늘 비전을 바라보면서 순례의 길을 동요 없이 걸어야 하겠습니다. 지금이 일곱인을 떼는 때인가 일곱 나팔이 울리는 때인가 좌우될 것은 아닙니다. 예수의 피가 내 안에 뜨겁게 살아있는가? 내 예배의 심장은 박동하고 있는가? 거룩한 삶을 실제로 살고 있는가? 복음이 실제로 나를 주장하고 있는가? 보아야 하겠습니다. 이 얘기를 여러분은 목사님 우리가 지금 살얼음인데 그런 덩떨어진 얘기 하깁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덩떨어진 얘기를 일제시대에도 했습니다. 춘궁기에도 보릿고개에서도 전쟁에서 자식을 잃은 부모 앞에서도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성도여, 우리의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시는 것이라. 우리는 지옥과 천국을 향해서 각각 달리고 있어요. 심판과 상급을 향해서 각각 달리고 있습니다. 재앙과 복음의 완성을 향해서 각각 달리고 있습니다. 다른 길은 없어요. 제3지대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세상을 보는 눈에서도 정치를 보는 눈에서도 저는 양당제입니다. 왜냐하면 복음적이기 때문이에요. 이것이냐 저것이냐의 선택이 우리에게 있을 뿐이에요. 제3지대, 제3의 선택은 없어요. 예 아니면 아니요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날에는 부끄러움과 슬피 울미 있을 것입니다. 그날에는 영광과 기쁨과 자랑이 그 반대편에 각각 있을 것입니다. 성도여 깨어나라. 성도여 깨어나라. 21세기의 전반기의 성도여 깨어나라. 사람들의 마음이 무정해지고 모이기를 폐하고 그리고 생명의 가치가 생명의 이름으로 땅에 떨어지고 경시되는 그때의 성도여 일어나라. 하늘의 문을 열어 하나님의 심판과 그리고 그 지옥의 모습을 보면서 성도여 일어나라. 그리고 하늘 보좌 영광과 그를 둘러싼 심장 같은 예배를 보면서 성도여 깨어나라. 우리가 서로 그렇게 화답하면서 깨어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